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덕입니다. 네, 오늘은 헤어지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날수록 점점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익숙해진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경우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에 안정감을 얻고 있는데 이 마음도 익숙해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익숙함의 나쁜 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직을 할 때 목표한 회사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곳에도 익숙해져서 점점 더 힘든 것들만 찾게 돼요. 이미 내가 마음속에는 여유,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까먹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다르게 언젠가부터 상대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자꾸 상대의 탓을 하고 단점을 찾게 되는데 이럴 때는 가끔씩 일주일, 2주일이라도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연락만 하면서 또는 연락을 아예 안 하면서 잠시 몸이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도 아, 우리 너무 힘들다, 그냥 시간 좀 갖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헤어지자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이 떠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상대방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고 서로 감정적이고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감정이 식고 이성적인 판단이 될 때까지 이 정도의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더 잘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각자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한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싸움의 원인을 생각해 보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헤어지는 사례를 보면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욱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처음 일어난 문제인지, 아니면 반복되던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처음 일어난 일이라면 먼저 합의점과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도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자세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반복되는 문제로 싸우고 있다고 하면은 내 기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헤어져도 괜찮지만 여기서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이게 진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냐는 거예요. 사실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인간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 문제는 내 의지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두신 다음에 해결을 할 수 있냐 없냐에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이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지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싸울 때가 아니라 평소에 잘 만날 때,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도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혹시 이러한 생각을 여러 번 자주 해왔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적일 때는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성적인 판단 하에도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마음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블로그 글에도 이런 글을 썼었는데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대부분 연애 초반에는 다 좋잖아요. 흔히들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평생의 동반자라고 하면 내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높아야만 해요. 저는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지만 내 친구를 보면은 내 친구가 만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너무 별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걔를 왜 만나? 만나지 마. 너 미쳤니? 걘 진짜 별로야. 너 인생 망가지고 싶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좋은 표현을 하면서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관대해져요. 상대방이 진짜 별로인데도 계속 만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인데
남들 인생보다도 더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집안, 경제력, 마인드, 가치관, 외모 등등 이런 부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별로인 부분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헤어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헤어지고 나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잘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감정으로 이성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분명 저 사람의 이 부분이 내가 만족이 안 돼서 헤어지자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아 괜찮아 이건 그냥 내가 포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면 분명히 후회하거든요. 내 본능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잠깐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력을 느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헤어진 후의 내 모습을 생각해보기인데요.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말이지만 감정적으로 헤어지면 뒷일을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냥 그 당시에는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당시의 감정에 맞춰서 다 때려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헤어지시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서 이성을 찾으신 후에는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매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 내 삶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애초에 내 삶이 너무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헤어지고 나서는 비교적 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내 삶이 너무 불안정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할 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온 신경을 다 쓰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내 삶을 발전시키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헤어진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별 후에 정신과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심하신 분들은 자살 시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면적으로 단단한지 연약한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덕이었습니다. 안녕.